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몰입니다. 뷰몰이가 다낭에 떴어요. 자, 여러분 제가 낮장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낮장에서 다낭으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맛집 영상 등등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낼 영상은 맛집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 선정한 맛집의 기준은요, 낮장에 저희 현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다낭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냐. 다낭에 갈 건데 너네가 다낭에 가서 먹고 싶었던 것들 얘기해주면 내가 그걸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 요 주제를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몇 군데를 추천을 좀 해줬는데 너무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아서 지금 좀 당황을 한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어느 한국인도, 어느 블로그도, 어느 유튜브도 소개하지 않았던 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진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1년 전에 제가 낮장에서도 현지인 찐맛집 40만 회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다낭 기대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유독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그거죠. 힘들었어요. 입맛에 안 맞았어요.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유튜버로서 탄탄해졌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고수가 들어갔는지 어떤 분의 입맛에 맞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영상들은 길지 않아요. 음식 보여드릴 거고 맛 조금 얘기 드릴 거고 가격 얘기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짧고 굵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주의 깊게 끝까지 시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요, 아침 10시까지만 하는 아침 전용 식당인데요, 완전 저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대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이분들도 한국인을 처음 봤나 싶을 정도로 엄청 반겨주시고 뭐 설명해주시고 하시는데, 음식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아, 진짜 골목 안에 있어가지고 찾기도 힘들었어요. 몇 번을 물어 왔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집 이름만 보고 아! 하고 바로 알려주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골목에 딱 들어오니까 이 집 맛있다고 앞에서도 먼저 얘기해 주시는 정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음식은 다 나온 상태고 음식 이름은 껌행, 니행이라고 세 가지를 나눠서 시킬 수가 있는데, 밥 종류, 그 다음에 분이라고 하는 약간 쌀국수면 있고, 이 미는 라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미를 시켰고 남편은 밥을 시켰어요. 조갯살이 들어가는 덮밥 국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비빔국수에 좀 가깝네요. 이게 조갯살인 것 같고요. 약간 제첩 같은 느낌이에요. 돼지 껍데기 튀김이고 숙주와 미라고 하는 이 라면 사리가 보이죠? 양이 되게 많진 않습니다. 땅콩이랑 고추,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는 걸 보니 매운 느낌이 좀 들고요. 남편은 밥인 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내용물만 뭘 하실지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야채를 주시는데요, 고수가 첨가가 되어 있는 야채입니다. 취향에 맞게끔 넣어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고수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니라서 아주 소량만 넣을게요. 안 넣으면 이모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소스가 있는데요, 팥죽 같은 느낌인데 새우장, 새우 갈아서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한 숟갈 정도 해서 같이 겸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좀 섞어볼까요? 꽤 오래된 집인 것 같고요. 사실 너무 현지 집이라서 위생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사실 맛으로 봤을 때는 조개의 느낌은 안 드는 느낌이고, 아 진짜 특이하다.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안 먹어본 맛이라서 맛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진짜 특이하고 괜찮은 음식이네. 그리고 또 대박인 건 사실 이 육수 같이 주는데 엄청 개운하고 매콤하고 얼큰해. 제가 이 돼지 껍데기 튀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음식에 있어서든 식감을 확실히 살려주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맛있네요. 여기서도 밥이 훨씬 맛있어. 맞아. 이 음식 자체는 다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올라가면 있는 후에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전통 음식?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에가 사실 베트남의 약간 그 역사 도시?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이
깜깜행 다낭에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진짜 찾아볼 수 없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행을 여러 번 다녔다. 난 로컬도 괜찮다. 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맛만 생각하면요. 꼭 한 번씩 다들 추천 드려보고 싶은 느낌이네요. 은근히 이게 먹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밥을 딱 끊고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중독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게 약간 매콤한 유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가 봐요. 맛있었냐 묻길래 맛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한 그릇에 이만동입니다. 1,000원이죠. 이만동짜리 식사 저 진짜 오랜만에 봐요. 낮장 살면서도 이만동짜리는 사실 잡기 쉽지 않거든요. 배부르게 먹으려면 꽃배기를 시켜야겠지만 그래도 육수가 있어서 아침에 막 더부룩하지 않게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래. 어우 좋네요. 네. 어우 맛있었어요. 오늘 방문한 식당은요. 도날드 쫑이라고 하는 저희도 처음 먹어보는 그런 현지 음식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현지 음식점답게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요. 자, 이 집은요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싸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액젓을 이용한 음식이거든요. 액젓으로 만든 소스에다가 쌈싼 거를 찍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고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라이스페이퍼라고 되어 있는 반짱꾼 와이를 시켰어요. 1인분에 8만동이고요. 분 맘네임이라고 하는 거 보통 사이즈로 해서 한 그릇에 4만동입니다. 반럭이라고 하는 만두같이 생긴 게 있어요. 약간 떡 같은 건데 안에 고기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메뉴죠. 한 접시에 5개가 나오는데 25,000동입니다. 메뉴부터 소스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육즙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고추를 살짝 넣었고요. 라임을 좀 짜서 넣습니다. 마른 라이스페이퍼와 스팀한 라이스페이퍼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떼면 한 장이 얇게 붙어서 떼집니다. 상추를 올리고 망고도 올리고 오이도 올리고 이 고기를 올려서 말아 드시는 거예요. 쉽죠? 제가 말아먹는 베트남 음식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서 먹는 것도 처음 먹어보는데 아까 섞었던 이 맘네 소스에다가 찍어서 맛있어. 이거는 진짜 한국의 그 갈치속전 느낌이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 젓갈을 좋아하신다, 젓갈을 난 잘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감 없을 것 같은데? 젓갈 필요하면 오면 안 될 것 같아. 현진 친구가 이 집을 소개시켜줄 때 베트남 음식 중에서도 좀 고수들이 먹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낮장에서는 그 분도맘돔이라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건 좀 쉬운 편이고 이건 약간 한 단계 레벨업. 와 근데 이거 괜찮다. 너무 맛있는데? 반럭이라고 하는 쉽게 식감을 설명드리자면 약간 떡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잎에 쌓여져 나오는데 이대로 스팀을 하는 건가 봐요. 영어로 되어 있기로는 덤플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투명 색깔 피쉬 소스에다가 그냥 찍어서 먹는 거예요. 안에 그게 돼지고기랑 건새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살짝 보이실까요? 새우 모양이죠? 맛있다. 분 맘네임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갈색 소스를 겸해서 드시는 메뉴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렇게 해서 드시는 액젓 같은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소스 셀프 바가 있어요. 거기서 간장이랑 이렇게 마늘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소스를 만들어 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에는 그런 액젓 느낌이 없거든요. 소스가 그런 것 뿐이니까 사실 부담 없이 한번 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고기 자체도 되게 맛있습니다. 아무 생각해도 맛있어. 직원보러 칭찬 좀 많이 해줘야겠는데? 아 근데 이 집 맛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어우 진짜 맛있다. 분 맘뱀. 이게 라임이 들어있는 게 이걸 짜먹은 거겠죠? 라임이 나는 베트남 와서 알았어. 음식의 맛을 많이 바꾸는구나. 전혀 다른 음식이 되거든요. 안에는 이게 면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런 쌀국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이 섞어 먹은 거예요. 한 바퀴 정도 둘러볼까요?
너무 소심한가? 이 정도? 고추도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섞어 섞어. 고수가 들었나? 고수는 안 들었다. 어, 고수 들었다. 근데 지금 제가 온 시간이 거의 2시 반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있는 걸 보면 진짜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맛집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어.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가 튀겨져서 나오거든요. 껍데기 식감을 정말 많이 살려주고 이 심심함을 없애줘요. 그리고 소스랑 엄청 잘 어울린다. 이 면이랑도.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 반짱꽝과이 저걸 먹겠어. 왜냐면 뭐 이유는 없는데 그냥 저게 조금 더 좀 색다르고 맛있어. 반록이라는 그 덤플링 케이크는 무조건 시켜 드시는 거예요. 무조건 시켜 먹어야 될 정도로 맛있다. 이것보다도 한 접시에 25,000원밖에 안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먹어보지 못한 음식일 것 같아요. 이거 또한 이 액젓 같은 게 맛을 좀 잡아주니까 고기를 먹고 있는데도 크게 느끼하지도 않고 대신에 다 먹고 입냄새는 좀 날 것 같은? 같이 먹으면 괜찮아. 애기들은 못 먹는 거. 애기는 못 먹어. 애기들 바로 다 안 먹는다고. 애기는 아까 반록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현지 음식들을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낭을 여러 번 왔는데 난 이때까지 뭘 먹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가격 차이가 너무. 참고로 이 집은 실내 공간이 있어서 에어컨 있는 데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에어컨이 막 대단히 시원하다라기보다도 더운 날엔 시원하게 틀겠죠. 지금은 세 개 중에 한 개만 돌리고 있어서 그런 거 같고 현지 음식점인데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싸먹는 음식들이고 막 이렇게 손으로 까서 먹는 음식들이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 아예 손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여러 개가 또 놓여져 있고요. 깔끔해 보여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는 고수가 아주 살짝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이 집은 아침 점심 저녁 준에게 추천한다면 점심 추천. 선풍기가 빵빵한데 덥습니다. 아우 더워요. 제가 오늘 방문한 집은 이름이 가올라오 퍼홀. 이 음식 같은 경우는 다낭이 있고 호이안이 있잖아요. 호이안의 전통 음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세기부터 있었던 음식이 바로 가올라오라는 음식이고요. 흡사 일본 우동같이 생겼지만 베트남의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옛날 식민지 시절부터 있었던 음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택시를 이 집을 잡자마자 호이안 호이안 계속 물어봤던 것처럼 그만큼 되게 알려진 전통 음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에 에어컨 공간은 없습니다. 좀 덥다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스트셀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닭고기 들어간 밥이고요. 하나는 가올라우, 하나는 차슈 들어간 거. 차슈 들어간 거랑 일반 기본 가올라우를 시켜봤습니다. 한 그릇에 5만동 하네요. 저렴한 현지 음식이죠? 지금 막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고 배달을 많이 해먹나 봐요. 배달원들이 더 많네요. 식당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그냥 덜 뿐 식당을 가서 그 깔끔함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좀 양념통이라든지 수저통이라든지 테이블의 상태 같은 걸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깔끔한 편입니다. 자, 겉보기에는 뭐가 다른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차슈고요. 이게 가올라우입니다. 자, 면이 요거는 진짜 미죠. 미가 라면을 뜻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올라우는 면이 일본 우동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느낌. 일단 항상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기본적으로 된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뭔가를 첨가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 고기가 되게 맛있어 보여. 그리고 이 돼지 껍데기 튀김 같은 거 밑에 거의 약간 국물 같이 있어요. 보이실까요? 국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무슨 맛이지 이 국물? 숙주랑 좀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있는데 고수는 아니고 약간 새콤한 맛있는데? 맛있어? 응. 괜찮네. 맛있어. 이 면이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우동 같거든요? 근데 쫀득쫀득하고 일단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밑에가 약간 간장 베이스 뭔가 소스 같은데 짜지가 않아요. 근데 이 풀은 별로 제 취향에 맞진 않네요. 이 음식은 미랑도 잘 어울리네.
이게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좀 받은 음식이라고 들었거든요. 칠리 소스를 넣어 드시는 게 조금 더 감질맛이 살아나요. 한 스푼 정도? 아무래도 호이안의 전통 음식이니까 호이안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호이안에 있는데 다낭에 나와서 이걸 먹으실 필요는 없고 호이안에서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음식입니다. 완전 강추드릴 만한 음식까지는 아니고 다낭에 난 좀 몇 번 와봤다 하시는 분들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려운 음식이 전혀 아니라서 일단 도전을 조금 해보고 싶다,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속상하지 않을 금액이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 더운 35도 날씨에 점심에 쌀국수를 먹는 건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뜨거운 그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점심 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점심이나 아침에 와도 될 것 같은, 저녁에 먹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나는 너무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진짜 겁이 나 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는 3만 동밖에 안 하거든요. 이 음식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바닥에 국물이 깔려있기 때문에 잘 섞으세요. 잘 섞었을 때 면에 그게 좀 흡수되고 빨간색 소스를 한 숟갈 정도, 두 숟갈 정도 넣어주셨을 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게 매운 소스가 아니거든요. 좀 개운하게 만들어주고요. 고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고추를 같이 겸하세요. 괜찮네. 나 이거 자꾸 손이 가네. 말아서 먹는 거지? 오케이. 맛있노. 진짜 등기 없는데 왜 맛있지? 이거 왜 먹는지 알겠다. 완전 몇 살이야. 음식 설명도 어딘지도 말하고. 이 음식은 처음이라 먹는 방법을 몰라서 사장님이 알려준다고 바로 먹어야지 어떡했어. 나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온 집은 현지 단식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앱이라는 음식을 파는 집인데 그냥 딱 직역하자면 프레스 케이크거든요. 맨 처음에 그거를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압차 케이크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영상 보셨겠지만 압착이에요. 완전 이거 그냥 완전 압차 케이크고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약간 투명하잖아요. 나는 맨 처음에 흰자인 줄 알았는데 흰자가 아니고 떡 같은 재질입니다. 계란 반죽이고 파가 들어가고요. 김치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스는 피쉬 소스 같고요. 고추랑 다늘 맞은 거, 마늘 다진 거 들어가고 라임을 하나 짜 넣으면 완성되는 소스입니다. 자, 우선은 싸먹는 음식이에요. 야채랑 오이가 들어가고요. 그것을 이렇게 싸먹는데 완전 뜨겁다. 찍어서 먹으면 끝입니다. 이게 이 집의 주 메뉴고요. 이 앱이라는 게 프레스 압착을 뜻하거든요. 반미 앱도 시켜봤어요. 비주얼이 나쁘지 않죠? 말 그대로 이 반미 빵이고요. 압착을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엄청 저 프레스기 집에 가져가고 싶다. 와, 진짜 맛있는 게 많다 다낭에. 고기야. 한국 음식에 비유하자면 그거 있죠. 튀기면 다 맛있다. 신발도 맛있다. 여기 누르면 다 맛있다. 가격도 아무래도 길거리 음식이고 현지 음식이다 보니까 엄청 저렴합니다. 요거 내장에 15,000동. 이 반물도 15,000동. 그리고 요거는 반록이라고 하는데 새우가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우 꼬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찹쌀 탕수육 같은데 건새우가 들었어요. 이렇게 한 상을 채워도 돈이 5만 동이 아직 안 됐고 메뉴가 하나 더 나올 건데 이거는 베트남의 간단한 피자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라이스 페이퍼고요. 튀긴 라이스 페이퍼 위에다가 계란 지단 고기 살짝 올리고 펼쳐놓은 느낌이네요. 재료가 간단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본재료에 충실해서 맛있다. 근데 이 집은 4시부터 오픈해요. 저희가 어제 왔다가 퇴짜맞았어요.
네, 내일부터 이렇게 바글바글 하네요. 갈랏 야시장 가면 반짝 느옹이란 걸 팔잖아요. 한 10배, 20배 정도 더 고급 버전? 어, 맞아. 그것보다 10배 맛있는 것 같아. 가격은 근데 그게 더 비싸. 뭐가 잘못됐지? 맞네. 간식으로 오셔야 돼요. 점심을 가벼운 걸 먹었다. 그럼 지금처럼 저희처럼 4시쯤 이렇게 오셔가지고 먹고 여기 진짜 맛있다며 이것보다도. 아 진짜 맛있긴 한데. 현지인들 많은 거 봐봐 맛있지. 진짜 베트남 학교 앞 분식 느낌. 느끼고 싶다면 방문하세요. 남김없이 싹다비였고요. 메뉴를 지금 4개 먹었죠. 제일 추천 메뉴는 단앱이라는 내장 나오는 프레스 케이크. 완전 강추. 반미 앱도 맛있어요. 반짱 중도 맛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와서 진짜 나 가볍게만 먹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세 가지는 먹어요. 세 가지만 하세요.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 단 앱, 반미 앱, 반짱 중 이 순서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4곳의 찐 로컬 맛집들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로컬 맛집 2편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조만간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